나? 네, 나 좀 더 적어줄게. 지금 맥 올라가야지. 다음 올라가야 되는데. 다음에? 응. 나요? 응, 응. 좀 쓰겠네. 응? 나 지금 빨리. 여기 이상 뭐.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니까 진짜 나는 여기서 그냥 맞췄거든. 단체 사진 찍을 거예요. 조명사 가서 노래 끝나고 무대 오래 다 올라와 주세요. 예, 우리 조명선 가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예. 우리 조명선 가수가 한국 가요방송의 카메라 감독입니다. 편집도 예. 하고, 예. 또 그 가수들이 오면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하게 방송국에서 한국 가요방송국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40년간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. 네. 특히 이제 그 어렵고 이제 힘드신 중풍 치매 노인 목욕 봉사를 하다 얻어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네, 목욕을 하려고 그러네. 희한하게. 아, 자기네들 깨끗하게 해줬다는데 안 한다겠다고 버티면 팔로 차고 때리고 그래요. 그래 얻어맞으면서도 그렇게 봉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예, 예. 하시네요. 그러다 보니까 예. 이 축복을 어디다 주느냐. 한국 가요방송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. 카메라맨에다가 예. 또 한국 가요방송 부사장에다가 예, 봉사 여성 예, 단체 성남시 대체학 봉사단의 여성 총무 회장이고 예, 이게 많은 축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가 노래하는 것도 다 봉사거든요. 예. 예. 그래서 우리 조명선 가수의 예, 서울의 밤 또 앵콜송으로 한 번 더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네,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. 네,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